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단계먹방. 드디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단계먹방이 핫도그TV의 정식 콘텐츠로 등극이 되었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들께 더 재밌고 더 신나는 약간 그 상상하지 못했던 단계별 먹방. 오늘은 어떤 단계 먹방을 할 거죠? 매운 라면 단계별 먹방. 아, 메라. 아, 메라. 메라단. 짠. 자, 저번 응급실 때 너무 잘 드셔가지고 인력한 매운 거 그래서 라고 하고 드셔야 되니까 드세요. 아, 뭐 일단 번지르르 한데. 번지르르하게. 라면이 매워봐야 얼마나 맵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오호. 우와! 저희 계란 더 주세요. 순서대로 먹기. 저 먼저 먹을게요. 달걀도 정말. 자, 너무 맛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는 괄도 내뎀빙입니다. 그 스코빌 속도는 2652라고 합니다. 2652? 1단계? 조금 안 되네. 보통 신라면이 2700이에요. 아, 신라면보다 안 매워? 아, 뭐야? 맛있다! 매콤한 비빔면이네. 일반 비빔면보다 훨씬 맛있다. 와, 어떡하지? 나 좀 매운데? 신라면보다 훨씬 매운지? 계속 먹어, 난. 차가운데 매워. 아, 매워요. 신라면보다 안 매워. 아니요, 신라면보다 매워. 야, 이게 좀 맵다. 아, 근데 상추랑 먹으면 애맛일 것 같아. 어떡해. 와, 큰일 났는데? 그 고추 매운 게 올라오네. 자, 일단 첫 번째 내냄면. 내냄띵. 응급실 떡볶이에 대해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1단계라고? 불닭보다 조금 덜 매운 정도였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아직은 근데 괜찮잖아요. 와, 힘들어. 와, 이 찐따 왜 이러지 진짜? 자, 다음 음식 갈게요. 2단계 매운맛 주세요. 다음 음식 뭐예요? 다음 음식은 불닭볶음면. 뭐야, 불닭 별로 안 매운데? 1404. 이거의 두 배네요. 네. 저거 저거. 어, 어. 열라면이 1013이래요. 열라면도 되게 맵네. 네, 나 근데 열라면 먹었대. 네, 불닭볶음면보다 더 맵다. 다이어트 한다지 마세요. 안 먹었다. 딱 들켰죠? 다음 불닭볶음면. 아,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먹지? 지금도 너무 매운데? 맛있어. 먹을 불닭은. 땐 괜찮아. 근데 소스가 밑에 있어 지금. 굳이 섞어야겠니? 불닭만의 매콤한 향이 있다. 좀 달라. 다른 매운맛이랑. 아, 진짜 약간 불맛. 난 아직 내가 충분히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수준. 저거는 홍수란데. 근데 나 저거보다 덜 매워요. 이게 매운맛 종류가 좀 달라. 근데 자기야, 이 부분 먹어봤어? 야, 내가 봤을 때 스쿠빌이 일 잘하네. 이게 먹을 때는 진짜 안 매워. 먹을 때는 진짜 안 매워. 매운 것도 술처럼 먹다 보면 늘어. 잠깐만요. 살려도 있으니까 언제든 드세요. 아! 다음 시간 갈까요? 잠깐만. 이게 매워, 이게 매워. 내냄면은 내냄띵이나 맴이나 씨. 내냄치킨은 쫄면 같아. 맞아 맞아. 어, 맞다. 이건 몰라. 아, 머리 아파. 하여튼 총평 괜찮다. 어? 괜찮다. 자, 뭐야? 침새라면 빨갛다. 1414. 1414. 아까 저의 두 배란 말이야? 네. 틈새라면 빨갛던가? 갈매란 매운맛. 갈매란 매운맛 도전하자. 아니, 야, 자기야. 아니야. 멈춰주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아니, 먹고 다음 승부 할게요. 뭐, 기억이 있거든요. 저기요? 아, 핫도그 TV는 그러지 않아요? 아, 핫도그 TV는 그래 임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저기. 자, 다음 단계에서 받을게요. 아니요, 다음. 아, 뭐래? 나 나만 먹을게, 나만 먹을게. 아니, 우리는. 오, 너무 맛있어. 맵지.
몇 개야 맵지. 9300인데 오빠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참고 견뎌낼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존심감. 다음 라운드 때 먹겠습니다. 아 근데 다 먹을 것 같아. 어 다들 근데 구해줄 안 쓰시네요. 아 진짜 불안하나 씨. 저는 마지막 과에서 드리려고 지금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매운 거를 저처럼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한테는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 다르다. 와 다른 짭조름 하면서 매운 느낌이랄까 이거는? 첫 번째는 달면서 매운맛, 두 번째는 불맛의 매운맛, 세 번째는 짭짤하니 매운맛. 어 맞네. 맞아. 형 네, 괜찮아요. 뭐? 얘 눈에 눈가 얘눈나 살면서 얘 눈에서 눈물 나는 거 처음 봐. 눈물이야? 나. 나 근데 빨갯독 진짜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이다. 김오빠 안에 캡사이신을 넣었단 말이야. 와 대단하다 우리 피디들. 아 근데 저 인정합니다. 예능으로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저분 끓이면서 난리났어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일단 총평 빨갛떡 괜찮다. 짭짤하니 매워요. 고추 막 넣어서 끓임 날려. 근데 지금 전 지금 보이시죠? 보이다시피 괜찮아요? 진짜 매운 걸로 갖다 주세요. 네.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와! 왔다! 불닭 볶음면 가장 작지만 가장 화끈한 매운맛이야. 아, 인터뷰석도 12,000원이니까 매운맛을 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PD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통삼겹살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시면 제가 통삼겹살 뺏겠습니다. 야! 이게 안 돼! 가위바위보! 아! 제발 이거만 제발! 가위바위보! 이겨야 돼요. 미스 겨야 돼요. 아, 난 근데 제 패턴 알아. 난 제가 뭐 내는지 아는 사람이야. 자, 가위바위보. 빨려줘. 아... 치즈. 어, 치즈 괜찮은데 근데?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 넣기 전에 한번 먼저 먹어. 아, 죄송한데 치즈 저만 넣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굳이 섞어야 돼요, 그렇게? 아니,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될까? 사실 안 적. 와, 시장 다르다. 달라? 와, 좋은 순간 다르다. 1분 후에 나를 봤어, 내 모습. 뭐야, 이거 안 했어. 닥터 스트레인지야, 뭐야? 짠. 진짜 매워! 나 무서워서 못 먹겠어. 나 정말 1분 후에 봤던 그 모습이다. 아! 아! 너무 재밌어. 내가 태어나서 먹은 거 중에 제일 매워. 진짜 제일 매워. 씨. 아니, 야 씨 새끼야. 아 드릴게요. 나 웃겨. 웃겨 지금. 이거 드세요. 아 드릴게요. 친구야 잘 가. 넌 뒤졌다 어디 갔 건데. 저도 보여요 지금. 일단 최대한 참아보세요. 네, 한번 참아보세요. 일단 최대한. 이게 개맛있다. 미쳤다. 아! 오! 오! 잠깐만. 이게
어디 실려갔던 거. 이거 뭐 삼겹살 먹으세요. 그 수준이 아니지. 핵 미니 불닭볶음면은 엔간하면 먹지 마라. 이건 진짜 친구들이랑 한 입씩 누가 매운 걸 잘 먹나 시합할 때 다 같이 뒤질 정도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앞에 거는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냥 먹고 마셔. 야, 맛나게 먹지 이 정도면. 아 좋네요. 재밌네요. 위정량 먹기 잘했죠. 안 먹어서 죽었어요 저 오늘.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더 참신한 단계 먹방. 단계별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몰라. 이제 시작이야. 따라한다고?